다음날 아침, 혜진 씨가 일찍부터 출근 준비를 서두릅니다. 한 손으로 씻고 화장하고 옷까지 챙겨 입으려면 남들보다 준비 시간이 두세 배는 걸리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아이들은 장애에 대한 호기심과 거부감을 그대로 드러내게 됩니다. 한이랑 그랬어요? 아, 근데 하나 먹고 싶은데. 아, 엄마 가볼래. 아, 다른 분들 맞으려고 하니까. 아, 된다. 아이들의 솔직한 반응에 혜진 씨도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목욕탕에서 거추장 쓴 옷을 벗어버린 기분인지도 모릅니다. 이야. 그런데 서로 편한 사이가 되자 아이들의 호기심에도 제대로 발동이 걸립니다. 아프겠다. 어? 다쳤어. 아까 쌤 다쳤다고 얘기했는데. 어? 아프겠어. 이제 안 아파. 옛날에 아팠어. 아무리 아이들이라지만 장애에 대해 꼬치꼬치 해묻는 게 거북할 만도 한데 혜진 씨는 불쾌한 기색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만두 하나 줄게. 어쩌면 피하고 싶고 가리고 싶은 부분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람들과 가장 빨리 친해지는 방법이라는 걸 이미 터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좋죠. 애들한테는. 그래야 좀 더 빨리 친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그냥 다음에 또 다음 인지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아, 잘했어. 자원봉사는 혜진 씨에게 긴장을 풀어주고 사람들과 친해지게 만드는 목욕탕과 같습니다. 그날 오후, 봉사를 마친 혜진 씨와 회사 동료 은미 씨가